안녕하세요. 유빌라테 교회음악TV 음악이론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음악이론을 공부할 김민아입니다. 좋은 한 주간 보내셨나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음계 연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있었는데 혹시 안 하신 분은 다시 한번 1강, 2강으로 돌아가셔서 공부를 해주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숙제가 뭔지 모르신다 하시는 분은 2강부터 다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더불어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악보를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선지가 보일 거예요. 근데 지금 오선지가 보면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오선지죠? 오선지에는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구인지 표시를 해줘야 높은 음자리표인지 낮은 음자리표인지 알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선지의 아래 두 번째 줄에 점을 딱 찍으시고 높은 음자리표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낮은 음자리표는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에 역시 점을 딱 그려주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을 찍은 자리가 솔, G의 음이 되고 F의 음이 되어서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를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가 따로 있을 때는 우리가 작은 보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두 개를 묶어주었을 때는 큰 보표가 되죠. 그럴 때 공통의 자리가 있다. 어디냐 하면 덧줄 하나의 자리가 가온 C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C4의 음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어려우신 분은 덧줄 하나부터 해서 세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숙제가 무엇이었냐면 음계를 C메이저를 저희가 그리고 다장조를 그리고 외워오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아, 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C부터 시작하지? 라고 궁금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A가 먼저 있었다. A의 음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A부터 알파벳을 붙였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가나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A부터 그리고 다라마바사 이렇게 가고 마찬가지로 영어도 A부터 A, B, C, D, E, F, G 이렇게 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나오죠? 여기는 이탈리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 파, 솔, 라, 시. 자, 라틴어에서 온 것까지 궁금하신 분은 제가 나중에 궁금한 부분이 생기는 분이 막 댓글을 남겨주셔서 구독자 한 5,000명 찍었을 때 자세한 풀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궁금하신 분은 구독자를 빨리 5,000명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외워주셨어요? 가가 어디예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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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어디냐? 가가 가가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말고 잘 찾아나셔야 돼요. 가. 나는 그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덧줄 하나부터 C라는 음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하실 수 있으실까요? 유튜브 방송이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을 제가 실제 교회에서 만나거나 어디 강연장이나 세미나장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저는 몰라요 라고 얘기할 틈이 없는데 유튜브 방송은 돌려보고 하면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실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아신다는 생각을 하고 음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계를 넘어가는데 음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음의 계단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음의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순서로 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처음으로 음악 이론을 배우는 학생들이 있으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신 분을 우리가 신으로 믿지만 옛날에 왕이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성음악이라는 것은 어떤 왕이 있다고 가정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스스로 왕이 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왕답게, 왕을 왕 되게 해주는 개국공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오늘 먼저 배워볼까 해요. 그 궁금함이 많았던 저는 어렸을 때 궁금했어요. 정말 궁금한 게 많았죠?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시메이저야 다장조야라고 배웠는데 제가 그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왜 도가 왕이에요? 도가 왜 주인이에요? 그랬더니 도하고 시하고 반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었을 때 시하고 도가 반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가 도로 관련한 성질이 있어서 이 도음을 왕되게 만들어줘. 그래서 도가 다장조야, 시메이저야, 얘가 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피아노를 또 제가 5살 때부터 쳤기 때문에 5살 때부터 나는 피아노를 쳤어. 영재였지. 선생님, 시하고 도도 반음인데 미하고 파도 반음이잖아요. 그럼 왜 파가 왕이 될 수 없을까요? 그럼 파가 왕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선생님이 답을 안 해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음악 공부를 몇십 년 한 다음에 알았습니다. 옛날에는 반음의 간격들이 오늘날처럼 되어 있지 않아서 미파 반음의 간격과 시도의 반음이 굉장히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피아노 조율을 하는 거는 well made, 잘 만들어진 평균율이에요. 한 옥타브를 12개의 반음으로 뚝뚝뚝뚝 평균을 내서 잘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 조율하는 걸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기계로 먼저 딱딱 맞춘 다음에 조율사님들이 이렇게 귀를 들어보면서 뚱뚱 쳐보면서도 잘 맞추세요. 그래서 평균을 내서 맞춰놓은 조율에다가 음을 잘 조율해서 사람의 귀와 기계와 모든 것을 조율을 해서 만들어놓은 조율법인데 예전에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순정률, 순수하게 정수의 비율로 얻어낸 그런 조율법을 썼기 때문에 어렵죠?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넓은 게 있었고 좁은 게 있었다. 그런데 미파 반음보다는 시도 반음이 좁았다고 해요. 그래서 C메이저는 도가 왕입니다. 땅땅 찍을게요. C메이저가 왕입니다. 왜? 좁은 반음이 있기 때문에. 이 좁은 반음의 역할이 뭐냐면 이끈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가 도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도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왕으로 승격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제가 옛날 이야기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왕이 누구냐? 도예요. 왕이 도인데 이 왕은 왕의 조력자들, 도와주는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 오도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로 다섯 개, 도레미파솔 이렇게 하나의 축을 만들어서 이게 너무 좋은 거고요. 아래로 다섯 개도 중요해요. 도시라솔파. 그래서 요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있는데 기억하기 쉽게 이해를 드리면 솔은 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미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C라는 왕국을 지배하고 영향을 끼치고 다스리는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이 F라는 파라는 역할은 왕의 장인? 그 정도 된다고 할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배신은 안 할 것 같은 느낌의 강한 지지자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애는 C예요. C가 어떤 역할을 한다? 왕을 왕되게 이야기 해준다. 어렵다. 그쵸? 그러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아무것도 없는 조가 무슨 조? C메이저라고 해요. 조표가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악보시죠? 성가대에서 C메이저로 돼 있으면 아우 마음 편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돼 있으면 왕은 도예요. 그리고 왕을 왕되게 만들어주는 애는 시예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애는 솔인데 솔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런데 솔은 국무총리일 뿐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음악에 있어서도 C메이저지만 이 솔이 가지고 있는 5도 도미넌트 화성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아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지면 마치 솔이 왕인 것 같이 들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가 바뀌었나? 임시표가 많이 붙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생각도 똑같죠. 왕은 왕인데 국무총리가 훨씬 백성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이렇게 되면 왕이 좀 위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왕은 가만히 있는데 국무총리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요. 총리님이 일을 다 하시는데 왜 왕은 씨가 돼요? 총리님이 이제 왕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국무총리가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왕을 왕답게 만들어주고 왕을 왕으로 이렇게 승격시켜주고 왕을 이렇게 왕대에게 이렇게 역적을 모의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이끄는 기능이 있어야만 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쏠이라는 아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왕을 만들어주는 이끄는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아까 뭐라고요? 반음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반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화하고 쏠을 반음을 만들어주면 쏠이 왕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반음이 될까요? 맞아요. F에다가 샵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쏠이 왕이 됐어요. 자, 이 나라는 이제부터 C메이저가 아닙니다. 무슨 나라냐면 G메이저입니다. 쏠이 왕이 됐으니까 왕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이제 왕이 됐으니까 일을 안 하죠. 그럼 국무총리는 누구를 시키냐면 위로부터 다섯 번째 아이한테 왕을 시켜줘요. 아, 왕이 국무총리를 임명해요. 그러면 솔라시도레, 레가 국무총리가 돼요. 그러면 레가 그 다음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그러면 솔이 왕되는 것을 자세히 봤던 이 레에게 왕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도샵이 되는 건데 도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머 레님께서 왕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쏠이 왕되는 과정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왕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절대 권력인 반음을 형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도에 샵을 붙여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 레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조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쏠이 왕이 되는 방법은 쏠 앞에 샵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에 음악 시간에 많이 배우셨죠? 파도솔레라미시. 그날때는 F인지 뭔지도 모르고 파도소리가 이러면서 외우셨죠? 파도소리라미시 이러면서 샵 붙는 순서인데, 그래서 샵이 하나 붙으면 G가 왕인 이유가 얘를 왕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앞에서 반음을 만들어준 거. 그 다음에 다시 솔라시도레 갔죠? 얘를 왕되기 위해서 앞에 반음을 만들어준 거. 다시 해볼까요? 레가 왕일 때 국무총리는 레미파솔라, 라가 국무총리인데 얘가 다시 왕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음을 반음 올려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샵 붙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샵이 붙는다는 것은 그 샵이 그 주의 이끄는이란 얘기예요. 반음이란 얘기라서 파샵이 어디로 가느냐면 솔로 가요. 그래서 샵이 하나 붙으면 솔이 왕이에요. 샵이 두 개 붙으면 파샵, 도샵 붙으면 도보다 바로 위에 있는 애가 왕이 돼요. 그래서 D 메이저가 됩니다. 샵이 세 개 붙으면 파, 도, 솔 붙죠? 그러면 솔이 이끄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 바로 높은 라가, A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샵 붙는 순서들은 국무총리가 다음 왕이 되면서 하나씩 완전 5도씩 올라가면서 샵이 붙게 돼요. 어려우시죠? 음악이론은 한번 봐서 몰라요. 한번 봐서 절대 모르니까 여러분 실습도 해보시고 또 보시고 교회에서 찬송가 딱 넘기실 때마다 보세요. 이게 무슨 존재? 샵이 몇 개 붙었구나. 그럼 무슨 줄까? 샵이 4개 붙었다. 그러면 파, 도, 솔, 레, 레까지 샵이 붙었으니까 레보다 바로 위에 있는 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 메이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근데 우리 유빌라테 교회음악TV 여러분들은, 가족 여러분들은 너무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질문하실 거예요. 여봐라 선생아, 찬송가 넘겨보니 샵 말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플랫도 있더라. 그럼 어떡하느냐 말씀을 드릴게요. 왕이 되는 과정은 두 가지예요. 누가 반역을 해서 새로운 왕을 만들거나 이전 왕이 왕의 구실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세조와 단종의 얘기 있죠. 세조가 단종을 죽이지 않았어요, 먼저. 그런데 이 단종의 신하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단종이 아무셔 아무셔 이러면서 스스로 왕권을 숙부인 세조한테 주게 돼요. 양위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반음이 또 있다. 누구였느냐? 미파가 반음이에요. 그래서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C메이저가 왕 되는 이유는 시하고 도가 반음 사이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왕을 왕되게 만들어주는 절대 권력인 이끄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왕을 없애면 안 되니까 왕을 없애면 없애는 자가 반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끄는 시를 이끄는 구시를 못하게 반음이 안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반음을 내려줘버려요. 시에 플랫을 붙여버리니까 시, 도가 어떻게? 온음이 돼버려요. 그러면 더 이상 도가 왕의 구실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자연적으로 그 이전에 있던 반음인 누구? 미파 반음인 이 F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왕이 되는 경우죠. 왕의 수족들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자, 이렇게 해서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지만 이 플랫 계열은 완전 5도씩 내려가면서 형성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 미파 시도가 반음이었던 때에 C 플랫을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F 메이저가 생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이끄는 반음을 없애버리면 그 다음에 붙여줬던 아까 붙여줬던 그 자리 다섯 개 아래 파미레 도시 다섯 개 아래가 왕이 됩니다. 여기서 또 이 반음을 없애버리면 플랫을 붙여버리면 온음이 되면서 이전에 붙었던 플랫 자리 여기가 새로운 왕이 됩니다. 그래서 플랫 붙는 거는 오히려 쉬워요. 샵조는 내가 샵조인지 플랫조인지 아무것도 안 붙었는지 알파벳으로 보였을 때 머리에 샵 이렇게 써있지 않은 이상은 알 수가 없는데 플랫은 착하게도 F메이저를 제외하고는 자기 이름에 다 플랫이라고 써있어요. 얼마나 착한지 제가 볼게요. 샵 붙는 소리 우리가 아까 파도 소리 이렇게 옛날에 외우셨던 분들이 많죠. 파도 솔레인데 파도 소리로 이렇게 외우셨던 분들은 안 돼요. 파도 솔레 라미시. 자, 이게 샵 붙는 순서라고 하면은 플랫 붙는 순서는 반대예요. 시미라레 솔도파예요. 붙여볼게요. 시미라레 솔도파. 그래서 C플랫을 제외하고 두 개 붙었을 때부터는 기억하기가 쉬워요. 끝에서 두 번째 붙은 플랫. 끝에서 두 번째 붙은 플랫이 그 조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려운 것부터 해볼게요. C, 미, 라, 레, 솔. 플랫이 다섯 개 붙었어요. 끝에서 두 번째 붙은 거. 끝에서 두 번째 붙은 그 아이가 그 조의 으뜸음이 되고 조성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 미, 라, 레, 솔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레에 붙었어요. 그래서 이 조의 이름은 레플랫. 우리가 좀 유식하게 적어서 디플랫 메이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 미, 라, 레 끝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시, 미, 라, 레 시, 미, 라, 레 끝에서 두 번째는 라죠. 그러면 자기 머리에 플랫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A플랫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플랫은 끝에서 두 번째 거를 이름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샵조는 마지막에 붙어있는 샵이 그 조에 이끄는 반음이니까 그 사람이 개국공신이라서 반음 올라간 애를 왕으로 만들어드리는 거고 플랫은 끝에서 두 번째 붙은 것이 그 조의 으뜸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꾸준한 관심과 사랑과 애정어린 눈으로 악보를 계속 봐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느 순간 여러분 권사님 제 이름은 이플랫이에요. 저를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와요. 아셨죠? 음악 이론은 한 번만 보지 마세요. 제 얼굴을 본다 생각하시지 말고 유빌라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면 여러분에게 조표가 보일 날이 올 거예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플랫이 4개 붙었어요. 시, 미, 라, 레. 그러니까 끝에서 두 번째인 라, 라가 으뜸은 A 플랫이 되는 거죠. 하실 수 있을까요? 화이팅입니다. 저희는 4강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